제가 또 이제 웰컴티를 한 잔 또 약간 춥죠 그래도 여장하는 남편이란 주제로 예약을 해주셨나요?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여장을 하더라고요. 아... 결혼한 후에 그렇게, 알게 된 걸까요? 그렇겠죠. 네. 배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, 퍼포먼스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. 자 이제 변호사 네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의뢰인의 선택은요? 어느 변호사이실지? 네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변호사님 오시면 상담 이용하고요. 저희 레이님이 벌써 우세요. 그러니까 말할 생각을 하시니까 벌써 눈물이 나시면 되게 힘드시단 소린데. 자 우리 오수진 변호사님과 상담 시작하겠습니다. 말씀해 주세요. 아니요. 7년 전에 처음 남편을 회사 동료로 만났는데요. 그리고 한 5년이 지나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. 그때 뭐 좋은 감정이 있어서 좀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을 했고 그래서 두 달 만에 저희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게 됐어요. 초고속으로 했네요, 두 달 만에. 네. 급작스럽게 하셨네. 좀 잘 맞으셨나 봐요, 서로가. 그래서 두 달 만에 결혼 날짜를 잡고 남편이 사는 집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테리어도 하고 신혼집을 꾸미면서 같이 동거를 시작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혼 한 달 전쯤에 컴퓨터를 봤는데 거기 폴더에 여장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. 여장한 사진이 있는 거예요. 남편 처음 보신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바스크도 네. 집어넣었네요. 집어넣어서 네. 네. 보정. 와 이건 저 정말 충격이 있겠네요.